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신방을 가셨다 하면 이 집에 가신 거예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안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가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것보다 먼저 세운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화가 만사성이에요. 가정이 모든 조직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집까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와서도 지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이 가정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 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정신병의 시작이 집구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금에 그 딸내미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보다도 먼저 있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보다도 먼저 있는 게 가정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이나 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신 게 뭔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은 독불장군, 지 맘대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불쌍한 사람은 뭘까요? 쌍을 이루지 못한, 아닐 불자 쌍쌍자를 써서 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불쌍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짝을 짓고 사람인 짝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고 신랑 신부가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행복이지 독불장군 없어요. 나쁜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난다고 세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어서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 에베소서의 부부관계는 따라합시다. 사랑과 존경.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돼야 되지 집구석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구석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도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를 내어도 분을 품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컥 울컥 왈칵 화를 내는 순간 사탄 마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빈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놔야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마음이 비어있으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원에 와서 휴가 때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휴가 오신 집사님이 딱 하더라고요. 손 들어보시오. 수영로교에 휴가 오신 집사님. 아유 대단하신 부산에서 오늘 아침에 낮에 수영로교에 제가 우리 정필도 목사님, 이규원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규원 목사님은 부산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잘 안 오셔. 왜 안 오시는가 물어보니까 영을 흐리게 하는 데는 안 간대. 잡동산이 시끄러운 데는 안 가신다. 수영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아무데나 술 사준다고 가고 아무데나 밥 사준다고 가다 보면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도 귀신 푸닥거리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자빠져 주무시면 가훈 울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마는 거예요. 못 있는 놈 옆에서도 벼락 맞는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휴가 때 이렇게 강남 금식 교단에 오는 게 나아요 자빠져 자는 게 나아요.
부산에서는 엄청 멀리 오셔도 집사님도 엄청 오신 거예요. 새벽부터 나서야 여기 점심때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독처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불리는 사람, 대화 가능한 사람, 사랑하며 존경하며 섞여서 그렇게 찢고 뽑고 미운정 고운정,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독야 청청하리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건 없어요. 다 서로 섬기고 베풀고, 응? 신랑이 도와주고 마누라가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집안이 되는 거지. 남편 혼자 돈 잘 번다고 가정이 안 돼. 여자 혼자 뭐 설거지 잘한다고 지고색이 되는 게 아니야.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가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게 불쌍한 인간이라니까요. 쌍을 이루지 못한 인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돕는 배필을 지어리라. 성경을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돕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저는 성경에 좋아하는 사람이 구약에는 갈렙, 신약에는 바나바,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안드레를 좋아해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할 때 보면 갈렙이가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나중에 여호수아 친구야, 자네가 대통령질 해먹고 나는 막 산지나 내게 달라, 나는 막 특공대 대장이나 하고 자네가 등 따시고 배부른 거 다 해라, 친구한테 왕권을 대권을 다 양보하고 자기는 평생 거죠 험한 산지나 공격하는 특공대 대장이나 하는 갈렙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인격이 퍼펙트한 사람이 갈렙이라니까요. 종간 친구한테 다 양보하고 후전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 때 갈렙이 먼저 나오지만은 전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출애굽할 때 유의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어? 자네가 대통령하면 나는 국무총리는 해야 되지, 이런 게 없어요. 갈렙은 항상 자네가 좋은 거 다 하고 나는 막 아무 거라도 험한 거, 특공대 대장,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이딴 거나 내가 하거든.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딱 놓았다, 이팔 청춘이다, 그게 갈렙 스타일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포도원교회 부임하는 날 첫 설교를 갈렙에 대해서, 나도 갈렙처럼 살리라, 항상 거대는 잘 되고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한 고백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요. 신약성경 바나바는 뭡니까? 최초의 선교사님, 최초의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고 자기가 전도해서 대불고 온 그 깡패 같은 그 총과 사도 바울이가 갈수록 대권을 차지하고 바울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바울이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을 발굴을 해서 전도사를 키워서 좋은 걸 다 물려주고 자기는 그냥 소리 없이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권위하는 자, 그저 남들 상처받은 사람들 상담을 잘해주고 이런 역할을. 바나바는 아주 돈이 많았지만 그걸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늘 떠다꾸려주고,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집에 가서 행님아 가보자, 그래서 행님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동생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빵 공장이 있어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린 반풀이 저 없다 하는데, 안 된다 어렵다 말을 하지 않고 가가지고 이름도 없는 어린 애를 데려오는데 어린 애가 가지고 온 그 벤또, 그게 그 오병이어가 들어있는
그거를 어린 아기를 대불고 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항상 대안을 제시하고 항상 안 된다 어렵다 할 때 무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자기는 계속 시다바리 세컨드 리더십에 만족한 사람이 안드레 되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다 대장 해먹고 다 그럴 필요가 없다. 돕는 배필이 장때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시다바리하고 파출부하고 보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것은 너보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너보다 부자라는 거예요. 이런 돕는다는 기능이 액세서리 보조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다. 돕는다는 건 내가 너보다 건강하다, 힘이 있다, 너보다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어린 애들이 보면 딸아이가 말을 빨리 배워요, 무슨 애가 빨리 배워요? 딸들이 독해요 훨씬요. 이 DNA 염색체를 보면 남자는 XX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고 남자는 XY로 되어 있는 거예요. X나 Y나 못 알아듣는 건 똑같겠지만은, 이게 여자는 X가 1000개가 들어있다면 남자 Y는 100개가 들어있는, 여자가 900개가 더 똑똑해. 여자들이 훨 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더 정신력이 강하고 더 알뜰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엄마를, 아내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지었다니까요. 옆에 있는 여자가 옆현네, 마주보는 여자가 마누라, 집안에 있는 태양같은 여자가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남자가 건강하다, 남자가 병이 걸렸다는 건 다 내가 보기엔 아내 하기 나름이라고 봐. 여자가 현숙한 여자가, 여자가 돕는 배필을 잘하면 남자들은 다 성성장구해요. 여자가 미친년 같은 게 옆에 있으면, 또라이 같은 옆에 내가 옆에 있으면 남자가 짜부러진다니까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집에 가보면 병력이 있어, 병력이. 그 집안에 우리 처갓집에는 병력이 고혈압 중풍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중풍을 맞아가지고 부산의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온 교회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성분도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가 의사생활 수십 년 하다 이런 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교회는 기적의 현장,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중풍을 맞았다가 뇌출이 일어났는데 깨끗하게 회복이 되셔가지고 10년을 더 장수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편안하게 가신 거예요. 우리 처갓집에는 고혈압 중풍이라니까요. 집사람 혈압이 엄청 높아. 저는 엄청 조심합니다. 그 잘못 건드리다 자빠지면, 확실히 자빠지면 내가 재혼의 복을 누리지만은 어설프게 자빠졌다간 집회도 못 가, 똥을 좀 받아내야 돼. 어디가 이 말했다니 죽어버는 거예요. 뭐 재혼의 축복 잘해봐라 이래가지고 한 달을 빌었어요 내가. 여자들이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할머니가 하나 시집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 이야기해서 신랑을 소태같이 막 나트륨 중독을 시켜가지고 위암이 걸려 죽어버린다. 그러면 아들도 짭조부리 막 소태를 첨기해가지고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가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 할머니가 이부자리, 할머니가 다 살림살이를 하니까 그 집안에 바이러스가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극도로 조심해요. 한 방에 훅 가, 한 방에. 이게 그 집안의 DNA가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이부자리를 쓰고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바이러스가, 병균이, 세균이 같이 내려간다 그 말이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손에 의해서 서서히 조져버린다. 서서히 죽여버린다.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게 그 말이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 알아요? 안젤리나 졸리 아들이 이번에 연세대학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입양한 아들이.
안젤리나 졸리 집안의 병이 뭐요? 유방암, 유방암. 할머니가 46세 유방암으로 죽습니다. 어머니가 54세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그 이름을 쫄리라고 지었다니까요. 그 집안에 병력이 있듯이 가정에도 흐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대밭에 왕대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이 나오고 장로님 집에 장로님이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이 나오고 미친년 집에 미친년이 나오는 거예요. DNA가 같은 종자가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잘해야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저 판교에 가보면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 그분도 유방암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를 다 마친 분인데 그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그렇더라고요.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엄마가 또라이 같으니까 엄마가 날라리 같으니까 딸내미가 똑같이 국화빵 찍듯이 나오는 거죠. 모든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에서 설아의 자녀들이 그대로 국화빵 찍히듯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쨌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몸이 강건해야 됩니다. 돕는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실력 있고 유력할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실력이 있는 사람, 이런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요? 의사가 수술하다 어머 죄송해라 이거 또 죽었다 이거 수술만 하면 죽는 의사가 있어요. 실력 있는 의사는 그분만 수술하면 오늘도 한 놈 죽었다. 제가 병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수술하면 우리는 다 알아. 오늘도 한 놈 죽었다. 그분은 수술만 하면 죽어. 실력이 없으니까. 누가 실력 없는 의사한테 가서 배를 째라 합니까? 성재랑 같이 해도 저분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수술 1인자고 이 파트에서 명이다. 그래야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더 아토 오브 러브라고 사랑은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기술이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주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쁘진다니까요. 더 아토버러버 사랑은 예술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수준이 되면 여자가 사랑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되면 어떤 미친놈하고 살아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사랑은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둘이 찢어고 볶고 싸운다는 건 수준이 비슷해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보자기와 주먹 싸움이래. 아무리 마누라가 안간거려도 마누라가 주먹질해도 남편이 확 싸버린다는 거예요. 보자기하고 주먹이 싸움이 되었어 안 되었어요? 아무리 마누라가 깡타를 치기도 남편이 엄매 귀여운 거 귀엽다는데 뭐 사랑의 수준이 되면 싸움이 안 된다는 게 싸움 박질 한다는 둘 다 비슷하니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된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꾀, 기, 깡, 끈, 꼴, 꾼, 끝. 이게 여덟 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 첫째, 꿈이라도 빵실하게. 그 사람의 실력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세계에서부터 꿈을 꾸고 의다. 하나님 굉장히 복을 주시겠다. 그 꿈이 빵빵한 비전이 있는 여기서부터 그 사람이 꿈꾼 대로 역사가 벌어지니까요. 두 번째는 꾀가 있어야 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이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요. 한번 오판하면 돈 날라간다니까요. 병이 걸리는 사람은 병이 걸릴 짓을 해. 암에다가 비료를 주고 자꾸 병을 키워. 지혜로운 사람은 암에 좋은 것을 안 먹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한 것을 개려서 먹고 모든 걸 깔끔하게 하니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는 거잖아요. 모자라니까 자꾸 병을 불러들이고 모자라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꿈 깨기 끼라는 거 뭐냐? 탤런트 미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돼. 부릴 듯. 재주가 크고 많고가 아니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렸냐면 잘린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땡기는 것 재밌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부적인 탤런트가 재주가 뭐라고 생각해요? 몰라요.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라는 것은 막가파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해보고, 부엌에서 마늘 깔아보면 마늘 까보고, 주일학교 교사 하다 보면 어머야 완전 내 스타일 이게 나와. 어떤 건 아유 내 때려주기도 못하겠다. 그런 건 안 하는 게 나아. 해도 해도 안 피곤하고 신바람이 나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탤런트예요. 서리현이라고 들어봤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배학교 때려주시고 어머야 나는 애들이 너무 좋다. 그런 분은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할 때가 제일 그러면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배청옥 권사님은 설거지를 할 때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주방장 하잖아요. 주일날 국수를 7천 그릇씩 삶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해도 해도 안 피곤하고 재미가 나고 그게 탤런트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끼를 사람은 다 타고난 끼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미천이 있어요. 끼를 살리면 돼. 끼를 살리면. 음악에 끼가 있는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 끼가 있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운동에 탤런트 있는 사람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뭔지 찾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배알길 떨어주시게 꿈, 깨, 기, 깡은 뭐냐?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돼. 깡다구가 있어야 돼. 깡다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깡다구가 없으면 사람은 금방 위축이 떨고 사탄 마귀한테 자꾸 눌려 지는 거예요. 배짱을 가지고 깡다구, 깡살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애살, 깡살, 늑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했어요. 꿈, 깨, 끼, 깡.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팽팽하게 있어요. 항상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겨야 부담이 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꿈, 깨, 끼, 깡, 끈, 꼴. 따르다 꼴값을 떨자. 옛날에 찬송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쓸모없는 이 몸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값지게 만드셨기 때문에 골값을 뚫어야 된다니까요. 난 예수 믿는 사람 약간의 왕자병은 성경적이라고 봐.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존귀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자기 대가를 집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백성 존귀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로 하나님이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아우 난 얼굴이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될까잉? 나는 쌍꺼풀도 없을까잉? 나는 이렇게 쇼다리니까 그러지 말라니까 작은 꼬치가 맵다고. 쇼다리는 쇼다리대로 쓰임받고 장다리는 장다리대로 쓰임받고 그런 거잖아요. 꿈, 깨, 기, 깡, 끈, 골. 꾼은 뭐냐? 따라다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구경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일꾼이.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궁하듯이 맨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비주류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주도적으로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로 달 건 내가 하자. 언제나 탈 거 미리 하고 취합이죠.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해야지. 맨날 신랑 탓하고 아우 망하려면 내가 이 더러운 직장에 와가지고 맨날 이 망하려면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원망을 핑계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인생에 멀미가 난대.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게 멀미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해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난다는 거예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그렇다니까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교회 탓하고 맨날 목사님 원망하고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비주류같이
구경꾼같이 사도 낱말하듯이 강근 불구경하듯이 비주리같이 뒤에서 궁시는 거죠. 네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네가 앞장서고 이왕하는거 잘하고 네가 시집하고 네가 취직하고 네가 네가 다니는데 왜 그렇게 비주리같이 살아가냐 이 말이요. 주도적으로 일꾼이 되라. 구경꾼 짓하지 말고 말썽꾼이 되지 말고 마지막에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된다고.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 뒤태가 고와야 된다. 행복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만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최강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이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시장 되면 시장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촌발촌만 해가지고 아이고 저기 사람 구시라고 했나? 허다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누구 욕하고 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 아들이 사장 되고 여러분 아들이 가장 가정의 제사장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목회하면 저같이 그냥 이게 좀 그식해도 그래도 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주지 목사 몰라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당회장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내가 당회장이 됐더라고요. 나는 철이 없는데 아직도 어리부리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부터 내 한 사람이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일구고 그 사람이 교회를 가서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어디 가보니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뭐 다 까먹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내가 발을 딛는 것보다 그게 성지가 되게 해 주옵시고, 뭐 그런 구호가 있더라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여기에 유월절 젖새 전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왜 나올까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절기를.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태인들을 지켜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부림절, 절기를 잘 지켰다니까요.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나도 오고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형님도 오고 설날에 떡국 해먹고 설날에 세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기파라고 빵구자 같은 걸 쓰고 들으라 있으라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거기서 미드라시가 탈무드가 신앙 교육이 전제 교육이 되어지는 데가 절기라는 거, 유월절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꼴랑 130년밖에 역사가 안 됐지 천년의 기독교 문화가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수영록의 집사님이 부산에서 여기까지 휴가 오셨다니까 잘하신 거죠. 그건 그분의 문화예요. 나는 여름 휴가는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내가 며칠 금식한다. 그게 그분의 문화가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여름철에 8월 셋째 주에 강남 금식기도원 금식하시고 그게 유산이 되고 전통이 되고 가풍이 되고 그 집안의 애들이 다 너 휴가 우리는 대대로 아버지 때부터 강남 금식 그게 문화가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결단을 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고 족보가 되고 문화가 되고 역사가 되고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유월절 젖새 전하는 게 이 절기 때 명절 때 항상 기적이가 썸싱이가 해프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 가정의 기독교 절기를 만들어 있다. 저희 장모님이 딸 여섯 논 주제에 샘물 가족 장학 성교회를 만들었다니까요. 딸 여섯 놓고 난 뒤에 딸들이 직장생활 할 때부터 집사람이 지금 한갑이 지난 집사람이 막내 딸이니까 딸이 여섯이 큰 언니는 호호할매요.
직장 갈 때마다 2년더라 5천씩 내라. 그때 5천씩 받은 게 이사야 58장 11절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 우리 장모님이 정계순 권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샘물 가족 장학 성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딸들에게 5천씩 받다 보니까 이게 수십 되니까 장학 성교 경험이 수천만이 돼가지고 손자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샘물 가족 장학금이 500만 원을 딱 줍니다 거기서.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정계순 권사님이 장모님이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은 GBT라고 해외 성경 번역 선교하고 북한 선교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하고 우리 할매가 세계적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막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겠어요. 장모님이란 장모님 이사야 58장 10절 하나님과 주여 우리 가정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 같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는 샘물 같은 복을 주옵소서. 샘물 가족 장학 성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작은 백화점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샘물 백화점이요. 그게 그 할머니 우리 장모님의 문화요. 장모님의 하나의 고집이요. 그 밑에서 손자들 중에 뭐 의사가 서너 명 나오고 박사들이 나오고 저는 그 집에 막내의 사위예요. 나는 그 집에 가면 순서 때 기도도 하나 안 돌아와. 막둥이 사위라니까요. 우리 장모님은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못 나왔지만은 그렇게 말씀 하나 붙들고 거기에 집안의 가풍을 만들어서 샘물 가족 장학 성교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계 성교하고 손자들 잘 키우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 성경적인 행복한 부흥되는 멋진 가정을 만든 첫 단추가 유월절이 탁 나온 절기가 나온다. 유태인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세계 최우수 민족성을 유지하게 됐다니까요. 유월절에 엿새 된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집안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나사로가 있는 집,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 은혜의 동산. 교회는 기도는 그런데 이런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했어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게, 교회는 기도원은 눈물이 성도의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의 현장, 기적의 현장. 여기는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이 앞쪽에 가봅시다. 11장.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재밌는 게 3절 끝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셔도 암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셔도 장로님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야고보서 1장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아주 시험이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설상가정으로 줄초상이 나듯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온전히 기쁘고 여기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도 병이 돈다니까요. 여기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1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시대에 따라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제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추억이 되는 사람이 이건일 집사라고 있어요. 제가 새끼 전도사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아주 그 교육 전도사 그때 일이에요. 저희 교회 서완선 목사님이라고 교단의 총회장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전도사를 할 때 이분이 총회장을 하시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서울을 가시면서 김조사 이건일 집사 신방을 가라는 거예요. 제가 난생 처음 신방을 해봤거든요.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새끼 전도사가 난생 처음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쫄이겠어요.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건일 집사가 가난 말기요.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며칠 내로 수일 내로 조상 치르게 생기고 너도 난생 처음 신방을 가니까 찬송을 불렀는데 선곡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 첫담을 높이 잡아가지고 막 중간에 새로 다시 할 수도 없고 막 돼지 먹다는 소리가 깊게 끌어가면서 5절까지 부르고 성경을 여기를 펴놓은 거예요. 더러운 풍어는 있어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좀 막 내가 봐도 이게 막 음정 표현이 표정이 조절이 안 돼. 난 생 처음 신방했다니까요. 마치고 나오는데 따라간 권사님이 아이고 조사님 다음에 신방 갈 때 나한테 미리 얘기하면 내가 찬송도 가르쳐주고 적당한 성경 본문도 가르쳐줄 테니까 지금 내일 모레 초상 치르게 생겼대. 그거 가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한 전도사가 눈치도 없이 그래서 난 생 처음 신방 갔는데 옆에 따라간 권사가 지랄을 하고 얼마나 나를 길을 죽이는지. 그 권사가 집사람 큰 언니야. 큰 처형 큰 처형 여섯째 중에 맞지 나쁜 년 아주 전도사를 길을 죽이라고 나중에 큰 처형이 됐지. 근데 그 이건일 집사가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뉴질랜드 가가지고 사랑의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부인이 그 강정의 집사인데 나중에 권사가 됐는데 제가 볼 땐 부인 때문에 살았어요. 부인이 매일 철야를 해. 밥 먹듯이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부인이 철야하고 간에 좋다는 걸 뭐 제주도 가서 군뱅이를 사다 먹이고 부인의 등쌀 부인의 기도발 때문에 이건 집사가 안 죽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부산의 개성여상 그게 영어 선생님이요. 선생님 복직을 해서 영예 퇴직을 하고 뉴질랜드 가서 아들이 두 놈 있는데 큰 놈은 그 국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뭐 조그만한 애들이었는데 둘째는 호텔을 지어가지고 호텔 사장님이요. 그래서 이근일 장로님이 강정희 권사님이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CT에서 밀리니어 특강, CBS 파워 특강을 하고 방송이 해외로 나가니까 아니 저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죽을 병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를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불신의 소치요.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건을 집사가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이게 나사로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죽을 병에서 살아나니까 기적의 현장이다. 교회는 가정은 그런 추억이 있는 기적의 현장인 현장 필드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왜 예수님이 이 집에 자주 가셨을까요? 맛집 마르다가 잔치 요리를 잘했다니까요. 백종원이보다 훨씬 더 잘했다니까요. 먹방이라고 그 보니까 돼지 같은 게 네 명 나와서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도 안 보시고 마르다는 요리를 잘 일을 잘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잔치 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되는 그런 좋은 가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기적의 현장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이고 추억의 동산이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교회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다가 항상 예수님 오시면 잔치 불리고 요리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클럽이라니까요. 마르다처럼 일을 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어머니 기도회가 만 명씩 모인다니까요. 이번에 9월 26일도 모입니다. 만 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르다처럼 봉사활동하고 마리아처럼 기도생활하죠. 멋있지 않습니까? 마마클럽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나는 약간 마르다형이다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나는 마리아형이다 그러면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다는 일을 잘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이게 보면 재밌는 게 이 누이 둘이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를 예수님하고 겸상을 두도록 높은 자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성이 잘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도 보면 아내가 남편을 높은 자리로 성문어기로 남편이 장로가 되도록 하는 거는 순전히 아내 몫이라니까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여자가 다 한다니까요. 여자가요.
여자가 어떻게 내조를 하느냐 따라서 남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자가 깽판 놓으면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키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든지 조질 수 있다니까. 한 방에 조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경상을 두도록 높은 자리로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따랐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삼손에 대한 글을 이렇게 사사기에 쭉 보면 삼손이 위대한 게 아니고 엄마가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 집에 나타날 때 삼손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자꾸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 근데 삼손 엄마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야 내가 얼마나 영빨이 센 줄 아나? 남편 보고 네 방언할 줄 아나? 이렇게 안 해.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자꾸 영감을 앞장세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가가지고 영감님들과 여보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영감한테 하는데 영감님이 와서 보고는 까무러쳐 화로도 안 나갔던 잡것이 거룩한 하나님 배웠으니 망했다. 그러니까 삼손 엄마가 여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려고 오셨지 벌 주려고 온 거 아니거든. 엄마가 다 한다니까 엄마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쨌든 남편 믿음 세우려고 어쨌든 남편 체면 세우려고 엄마가 다 나신을 만들고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다 하는 게 삼손이 엄마라니까요. 삼손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너는 담장는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리버가가 다예요. 리버가가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다 예언해놨잖아요.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는 게 상식인데 아빠는 자기가 너무 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익숙한 사냥꾼 큰 아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큰 아들 가서 사냥을 해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리버가가 듣고 큰일 났다. 영감님이 끝까지 주책받아지네. 노망을 하네 아주.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이 복을 받는 건데 그래서 엄마가 야곱을 부른다. 야야 들어가라. 네가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야곱이 안 들어가. 엄마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기가 없으니까 들어갔다 뽀록 남아 아버지한테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을 걸. 이러면 엄마가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쓰고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특별 상담을 해가지고 카운셀링 해가지고 들여놓는데 이런 별미를 가져가는데 별미를 야곱이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버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털에기도 없는 놈을 코디를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털을 입혀가지고 퍼펙트하지. 그러니까 엄마 리버가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무대소품 분장, 환장, 치장, 요리 다 했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다 엄마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리버가라는 며느리 잘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마누라를 잘 구한 거예요. 마누라를. 엄마가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딱 그 집안의 남편 그 집안의 자식은 엄마 손에 할머니가 하나를 미랄처럼 엄마가 그렇게 현숙하게 살아가면 애들이 빤듯하게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면 야곱의 축복에 그 모든 주연, 조연,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엄마가 다 하네. 리브가가 다 했네. 할렐루야. 삼손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 첫 번째 기회인데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쩌라고? 엄마가 또 한다니까요. 종들한테 이놈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마리아 복음이요. 엄마가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을 키웠을 때 한 번도 기적을 안 했는데 엄마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야가 가가 맞나요?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거 아니겠나요? 마리아가 헷갈리서면 예수님 기적할 때 때리치아라이 한 번도 안 한 짓 하고 자빠졌네.
엄마가 깽판 놓을 건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예수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할 때 이런 흑우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빠가 엄마가 됐을까요? 그릇이 믿음이 됐으니까. 그럼 요셉이가 누굽니까? 자기가 약혼한 처자가 배가 불러온다. 기적을 초청할 일이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색시가 임신해야지 배가 불러오면 율법에만 돌로 쳐 죽일 일이요. 근데 요셉이는 의인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요셉은 스타일이 아주 젠틀맨이에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거 시끄럽게 하는 걸 원치 않아. 막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자. 의인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요셉을 위로하잖아요. 다시. 요셉이가 스타일이 깡패 같은 스타일이면 요셉이가 흥분을 해서 마리아 아랫배를 걷어차니까 예수님께서 유산이 되더라. 상당히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깡패 같은 스타일이면 예수님이 아빠로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런 주의 계집종이라 하고 그까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허구 많은 여자들 중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마리아를 요셉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란 것은 오빠야를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간 세 남매만 살아간 이 집안에서 여동생들이 오빠야를 아버지같이 가장같이 집안의 대포로 예수님하고 겸상을 하도록 밀어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동생들이 최고로 잘한 일이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졌다가 예수님을 발에 붓고 여자가 일평생 애지중지 본 것을 모두 드리리. 예수님께 다 바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애지중지 모은 것을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임자를 만나서 모두 드리는 게 낫겠어요? 애기 다 똥대는 게 낫겠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원도 한도 없는 그런 임자를 만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 이 여자가 얘야 네가 좋은 편을 택하였도다. 유달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좋아하십니다. 왜?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도 똑같은 말을 해도 말귀를 잘 알아듣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고 속을 썩이는 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를 늘 이뻐하시고 이 집안에 오신 이유는 말씀 잘 듣는, 기도 잘하는, 예배 잘 드리는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집에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향유 옥합을 박사 깨트려서 들 줄 아는 여자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는 거예요. 이 집에 향유가 진동하는 향유가 허브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가 치유가 회복이 있는데 이 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향유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니까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 서로 형제들 간에 우애하고 여동생 둘이가 오빠야를 최고로 밀어주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오셔서 죽을 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현장, 세 남매가 부모 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알콩달콩 오손도손 잘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마리아는 기도에 성공한 사람. 마르다는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바쁜 것도 있지만 잔치잔치 일은 잘했지만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여기에 예수님 앞에 좋은 편을 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리아를 좋아하고. 이런 교인들이 많아도 목회자가 볼 때도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효달리 순종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목회자 눈에도 들었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찾아서 눈에 띌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자,
튼튼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게 하나로 흘러가는 거야. 될성부는 나무에 떡잎이 다르듯이,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의 종자가 DNA가 다르듯이, 그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핵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달리 심방을 자주 간 이유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부흥되는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만드시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 교회에 가서도 돕는 배필로 살아서 바라는 배필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아가씨들이 신동키호텔을 원한다는 거예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데크지 좋은 남자를 신동키호텔을, 그런 남자가 없어요. 있어도 니를 안 좋아해요. 꿈 깨시오. 바랄수록 실망이 많은 거예요. 기대할수록 내가 실망할 게 많은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내가 섬기고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아가지, 돕는 배필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돼. 어디 가서 덕 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내가 밥을 쏘고 내가 커피를 쏘고 주려고 할 때는 부자가 되지만 얻어먹으려 하면 거지건성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선교 단체 법인 이사입니다. 아프리카에 병원을 지어줬는데 공짜 건성을 가지고, 거지 건성을 가지고 병원을 아무리 지어줘도 똑바로 운영되는 데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얻어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생력을 가지고 작더라도 자기들이 경영을 하고 자기들이 뭘 해야 되지. 맨날 병원 지어주고 의사 보내주고 약 보내주고 그런 데는 일어설 수가 없는, 자생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작더라도, 내가 있는 교회가 작더라도,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네가 이쁘다, 네가 참 가상하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먹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